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시고 우리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 회개로 열리는 천국, 우리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사람은 자기가 무언가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생각이 좀 고정관념에 관한 것이었고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면 싫어합니다. 뭔가 잘못되었음을 듣고서 고치려 하기보다는요, 기존의 것을 그냥 고수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냥 견지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여러 식품과 상품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베스트셀러 상품이 하나 있는데 이 바나나 우유가 있습니다. 정확히 하자면 바나나 맛 우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바나나가 조금 들었거든요. 맛만 들었습니다. 그 유 색깔은 연노란 색이에요. 바나나를 연상시키죠. 달콤하고 참 보면 목욕탕 갔다 나오면 꼭 이걸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바나나 우유가 있어요. 그런데 바나나가 참 희귀하고 안 팔 그 우리나라에 굉장히 비쌌던 시절에 나왔던 상품입니다. 병과 이 노란색만 봐도 바나나가 연상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바나나 맛을 보지 못했던 시절에 이게 바나나 맛일 거야 생각하면서 마셨어요. 그런데 요즘 바나나가 너무 대중화되고 제일 싼 과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생각합니다. 바나나가 노란가? 껍질은 노래요. 껍질을 벗기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하얀 속살이 있어요. 바나나가 대중화된 요즘도 보면은요, 그 제품은 그대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나나 맛 우유가 너무나 습관화됐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여기에 대항하려고 바나나는 몰래 하얗다 뭐 이런 제품도 내놨어요. 근데 별로 히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근데 요즘은 좀 지식도 개발된 세상이잖아요. 지적으로 보면은요, 저도 여러 군데 가봤는데 우리나라의 그 대중화된 바나나가 그 한 품종이라 그렇지 수많은 바나나 품종이 있고요. 그중에는 진짜 속살까지 노란 바나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에게 통념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진짠가 아닌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하게 돼요. 너무 오랫동안 그렇다고 생각한 고정관념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관성처럼 해왔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습관처럼 지었던 죄나 잘못, 이것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늘 그랬듯이 해왔던 그것이 잘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고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회개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던 삶에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삶으로 돌이킨 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신약에 처음 등장했던 요한이란 선지자의 외침이 나오는데 그 외침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요, 그때 그가 외쳤던 회개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본문은 유대 광야에서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신약 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와 같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 음성을 강력하게 전하는 사람이 없다가 그가 광야에서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이 요한을 주목했어요.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요. 낙타 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띤 사람, 기이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과거 엘리야 선지자가 저렇게 입었다는데 라는 소문도 퍼져나갔습니다. 또 이사야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예언 속에 나온 사람이 저 사람일 거야 라는 확신도 가집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이런 말씀을 예언해놨거든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니 광야에서 뛰쳐나온 낙타 털을 입고 가죽도 뛴 다음에 메뚜기와 꿀 따먹던 그런 광야의 야인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람이 요한이 맞다. 사람들이 그에게 주목했습니다. 그 요한이 한 설교는 뭐였냐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다가 그때 선포했던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설교였어요.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 온유대 요단과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방에서 몰려와가지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야기한 다음에, 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 뭘 얘기하냐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 선택받은 민족이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는 의인이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살펴보니까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 될 때에 이 세례 예식을 치르는데 바로 나는 이방인과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왔는데 모든 사람이 동일한 마음, 뉘우치는 마음 가지고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3장 7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래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자리로 오는 걸 봤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 엄격한 율법을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이고요,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구별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외적으로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은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영적으로 보면요, 사탄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경건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에는 죄가 가득히 있었고 위선이 있었고 경건의 탈을 쓰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요, 탐욕과 죄가 가득한 상태에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가리지 않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요, 회개뿐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로만 회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변화를 보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흠이 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겉과 속을 똑같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그들의 위선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할 거야,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워하지도 않았고 배척하지도 않았고,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짜 회개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얻으라고 선포한 겁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성전에서 일한다 이야기하면서 안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마치 도끼가 나무 뿌리 아래 놓인 것 같아서 그대로 두면 도끼가 활동을 시작할 때 그 나무는 찍혀서 넘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을 주목할 때에 그의 핵심 메시지, 내가 아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어서 마음만 돌이키게 할 뿐이지만 너희 죄를 용서해서 천국 가게 하실 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는 구원을 얘기해요. 알곡을 곡간에 넣게 하는 사역이에요. 불세례는 무엇입니까? 심판을 얘기해요. 쭉정이 불에 사르게 하는 사역이에요. 자, 사람을 능히 구원하기도 하실 수 있고 예수께로 오지 않는 자를 멸망에 처하기도 할 수 있는 분, 구원과 심판을 베푸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시다라는 걸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누구라도 엄중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 인생이 달라져서 구원의 선물이 그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세상이 심판 대신 구원을 선택하길 원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길이 아니라 왕 대신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걷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광야에서 나와서 선포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어디로 끝나겠습니까?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이르는데, 심판받아 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삶,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사람은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진정한 회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에 사용한 회개란 단어, 자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뜻은 뭐냐면 메타노이아라는 히라보가 되어 있는데, 그 말의 뜻은, 메타라는 말은 내적인 변화를 가리키고 노이아는 돌이킨, 그러니까 그 변화를 얘기합니다. 아, 메타는 변화고 노이아는 그 심령,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이야기죠. 회개는 그렇지만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마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변했으면 어디까지 일으킵니까? 그의 삶을, 그의 발걸음을, 그의 행동을 돌이키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적 변화에서 시작되어서 결국 돌이키기까지 이뤄야 됩니다. 어디로 돌이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탕자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기를 거부하고 먼 나라로 재산을 다 팔아서 떠난 그런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부터 이미 그는 탕자였어요. 그런데 떠난 곳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게 됩니까? 거기서 혹독한 고난을 당하고 허랑방탕하다가 결국 재산 다 잃어버리고 종보다도 못한 처지가 됩니다. 그때 그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참 좋았었는데, 그때서야 깨달아요. 후회의 마음이 그에게 닥친 거죠. 후회 박급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결단을 합니까? 아버지 집의 종들도 이것보다 훨씬 잘 사는데 설마 종 취급은 해주시겠지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그를 맞아들이며 기뻐하고 씻기고 옷을 입히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돌이킬 때에 받는 축복이에요. 회개는 후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물론 후회란 감정이 강력해요. 감정적 반응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후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후회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책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무는 겁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돌이킴까지 있습니다.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지하철을 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타고 가다 보면 다음 정거장은 하는데 왠지 내가 가는 곳에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확 들 때가 있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80년대 중반, 아, 그때는 지하철이 몇 개 안 됐잖아요. 한두 개 있었을 텐데 점점 늘어나갖고 요새는 도대체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서울 가면은요, 제가 가끔 지하철을 잘못 탄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가지고 저는 갈 때마다 눈을 부릅뜨고 어느 방향인가 딱 노선도 보면서 그러면서 가요. 근데 지하철만이 아니에요. 잘못 나가면은요, 이제 지상에서 헤맵니다. 몇 번 출구인가? 아, 출구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강남은 열두 개가 있어요. 어디 나간지도 헷갈려요. 참 어려운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울 그래도 꽤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와 서울 나오면 꼭 지하철을 거꾸로 탄 적이 많았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철을 거꾸로 탔어요. 가던 데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러면 아니 하고 딱 본 다음에 아니다 생각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기관실로 가서 차 돌려요 뭐 이래야 됩니까? 예, 네, 그럼 미쳤다 그럴 겁니다. 차 돌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다음 정거장에 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좀 더 똘똘한 사람은요, 그 다음 정거장이 가운데 사람이 기리고 좌우에 타는 곳이냐 아니면
노선이 따로 있어서 건너가야 되는 곳을 따져가지고요 중앙에 있는 고기를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금 한번 더 내야 되거든요. 자, 빨리 내려서 어쨌든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킬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 탔다 자책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참 지혜가 없는 거죠. 자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내려서 반대편으로 가는 차를 타야 됩니다. 후회만 하면 안 됩니다. 운다고 누가 달려줍니까? 얘기할 겁니다. 빨리 반대로 가세요. 얘기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잘못된 판단으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줄지 모르겠다 생각했었지만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있지만 자기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후회만큼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탄식하고 후회하다가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 순간 내가 최악의 선택을 했다, 잘못했다 생각하면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고 제자들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복의 절차를 밟으면 유다는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까지도 이름이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상관없이 우리는 늘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죄악에 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깨달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요즘은 자동차만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나 배 같은 경우에도요 GPS 수신 장치가 있어가지고 하늘이란 위성에게서 위치 정보를 공급받습니다. 배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배 타고 그 방향 잡아서 가다가 분명히 이리 가면 나온다고 가는데 바다의 파도와 해류에 따라 조금씩 밀려가거든요. 그래서 GPS 신호를 보면서 내가 원래 가던 신호에서 요만큼 밀려나왔구나 하면 변침이라고 합니다. 바꿔서 조금씩 바꿔서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바르게 목적지를 갈 수가 있어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한참 창공에서 가는데 그 위에 바람의 영향이 상당하거든요. 수시로 갈 때마다 자동 조정을 통해서 가야지만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수시로 우리는 죄악을 저지르고 문제가 생기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는 이런 얘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의 방식이다. Repentant lifestyle. 그러니까 삶의 스타일 자체가 늘 회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잘못도 저지르고요. 죄도 저질러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죄를 더 빨리 깨닫고 더 민감하게 느끼고 돌이키게 된다는 데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죄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은요. 게으른 그리스도인 아니면 그리스도인 척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돌이킬 줄 압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을 보니까요 그때 나온 사람 누구였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새 사람 되고 싶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잘 살고 싶었는데 어디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릇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헤매고 있습니까? 그럼 그때 죄를 정당화하거나 변명하거나 둘러대지 말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절망적 상태를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자복하고 예수께로 나올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함께 온전한 회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회개는 열매를 맺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 삶의 변화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온 무리들 중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향해서 외쳤죠. 회개하라. 열매를 맺어라. 종교적 행동이나 그럴듯한 행동으로 위장하지 말고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라.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보았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 진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기록하지 않지만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 14절 보면 그 사람들의 외침이 나와요. 무리가 물어이르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리의 물음이에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또 세리들이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시고 또 군인들이 나옵니다. 우리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지에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회개의 열매를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리들, 평범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요. 욕심만 부리지 말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 지난주에 얘기했죠.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나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세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금을 거두고 있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받아라. 로마가 정한 세금 외에 그 외에 더 거두는 세금은 전부 세리의 몫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욕심만 조금 되면 더 많은 것을 탈취할 수 있는 합법적 도둑이었어요. 정한 세율 외에는 받지 말아라. 군인들은요, 그들은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너희는 권력 남용을 하지 말아라. 강탈하고 거짓 고발해서 괴롭히고 그러지 말고 너희가 월급 받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만족하며 살면 된다. 자, 그렇게 어려운 걸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살면 된다. 그래서 넘어서려고 하고 편법을 쓰려고 하고 불법을 쓰려고 하니까 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본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열심히 있는 교회로 유명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냈습니까? 기도에도 열심히 냈고 믿는 것도 열심히 냈고 모이기도 열심히 냈고 교회 짓는 데도 열심히 냈고 참 열심으로 세계에서 으뜸 갑니다. 아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어떤 지적이 나오냐면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람을 보고 싶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삶의 변화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옆집에 예수 믿는 사람 나와 똑같던데 에이 나만 못하던데 그러면 나도 믿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는 좀 뼈저리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 그건 뭡니까? 회개했으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냥 참석만 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들을 때에 내 안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다 죽으면 큰일 나. 이렇게 살다 보면 너는 패망할 수밖에 없어. 잘 되지 못해 하고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그 즉시 내 마음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회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우쳐주시고 내가 의지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시작할 때에 회개 열매가 열립니다. 죄를 깨닫는 영적 눈이 열려지고 그것을 깨닫는 감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정하게 회개한 사람은요. 천국의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서부터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정결케 된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맙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다스리시면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즉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내세로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먼저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즉 현세에서 천국이 시작되고 경험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를 가르친 주일학교 교사가 천국을 참 잘 가르쳤어요. 굉장히 좋은 교사 같아요. 잘 가르치고서 모든 건 복습이 중요하죠. 복습하면서 한번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만약
집 팔고 차 팔고 냉장고 팔아 헌금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얘들이 너무 잘 배웠어요. 안 돼요. 그러면 교회도 청소하고, 어제 교회 대청소했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땀 흘리고 하면 천국 갈까요? 안 돼요. 그러면 사람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길 가는 고양이도 사랑하고 그럼 천국 갈까요? 안 돼요. 못 가요. 너무 잘 배웠어요. 그럼 중요한 결론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요? 그랬더니 누군가 분명히 믿음으로 가요, 예수 믿어 가요, 회개해야 가요, 뭐 이런 데 나와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툭 튀어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우선 죽어야죠. 뭐 그렇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선 죽어야 되죠. 근데 맞는 말이지만 뭔가 부족한 말이에요. 자, 죽어야만 천국 갑니까? 자, 성경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회개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은요, 천국이 이미 그 마음에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것저것 다 좋지만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최고의 딱 한 가지 메시지, 나의 죄를 위해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죄를 맡기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고자 결단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삶에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고 언젠가 이 땅을 마감할 때에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고요, 그 열쇠를 소유하고 연 사람은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조금씩 경험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건 안 되지, 이건 거짓말이야, 분별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해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이 천국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